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9월의 첫 일요일이군요. 어느새 가을 문턱입니다. 책 읽는 계절이라고 그러죠. 가을 이 계절 맞고 보니까 옛날 사람 생각해봅니다. 책에 미쳤던 분,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매 일화가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 혼이불만 덮고 잠을 자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았답니다. 논어를 병풍처럼 늘어세워서 우풍을 맞고 한설을 이불 위로 물고기 비늘처럼 잇대어서 덮고서야 겨우 얼어 죽기를 면했다 하는 일화.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 없는 중에도요. 어렵사리 실눈을 뜨고 책을 읽었다던 책벌레였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그 사람만 열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피가 터질 지경에도 책 빌려달라는 편지를 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정말 풍요로운 분이었겠죠. 이 9월 한 해 가장 큰 명절인 추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추석쯤 가족들의 얘기, 그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뭐 심리의 공방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그린 오수연 씨의 소설 달이 온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수연 씨, 1964년 서울생입니다. 1994년 현대문학 장편 공모에 난쟁이 나라의 국경일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97년에 첫 소설집 빈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간 인도를 다녀오고요. 연작 작편 부엌을 2001년에 냈습니다. 여기 실린 중편 땅위의 영광으로 한국일본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03년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파견작가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다녀왔고요. 2004년에는 이라크 전쟁의 기록물입니다. 아부알리 죽지마 등의 책이 있고요. 현재는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의 회원이십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작가 소개를 비교적 상세히 해드린 게 저로서는 이 시간에 처음 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작품 활동뿐이 아니라 또 평화운동이라고 그럴까요? 활동도 많이 하시는 작가입니다. 그 이라크 현실을 그린 소설집 황금지붕이라고 책을 내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떻게 해서 이 이라크에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책으로까지 이어졌는지요? 예,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질 무렵에 제가 그 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문인단체죠. 에서 그 이라크 전쟁을 취재하라고 파견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때 그 전쟁 상황을 봤죠. 네. 그게 굉장히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은 이라크나 거기서 벌어졌지만 사실 그게 그 전 세계가 관계가 돼 있고 사실은 또 전 세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전쟁이나. 예.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를 이제 제가 보았던 그 세계의 모습을 이제 그리려고 했습니다. 네. 세계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였어요. 지금도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세계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역시 이제 체험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이라크라는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지 이거는 역시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오수연 씨의 마음속을 같이 읽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이 달이 온다인데요. 뭐 추석 즈음이 소재가 됐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일단 달이 온다 이 제목의 상징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이 소재가 된 게 추석에 예,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 모이고, 네. 그 상황을 이제 소재로 했기 때문에, 달이 이제 추석과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명절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자들은 이제 그 가게를 따라서 옆에서 뭐 시댁에 제사를 지내는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절도 못하는. 예, 그런 때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변에 밀려나죠. 예. 명절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고, 이 줄기는 여기 있다. 하는 게 딱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균열하는 모습이랄까요? 안에서부터 그 세밀한 금이 가면서 균열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인들인 여자가 오히려 명절에서 자기들이 막 고민하고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그 모습을 그렸고 또 하나는 이게 환상입니다. 네. 이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추석 며칠 전에 갑자기 예. 개가 집에 들이닥쳐요. 예. 처음에는 뭐 흰옷 입은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 그 택시 운전사가 착각을 한 거죠. 개가 들어와. 이 설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예. 예. 그러니까 가족이란 우리 가족이 있으면요 항상 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조상이 있으면 내 조상 아닌 사람이 우리라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렇죠? 우리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의미가 예. 되죠. 저는 이 경계를 이렇게 좀 뭉개고 싶었어요. 네. 없애 그러니까 흐릿하게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나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떤, 버려진 영혼이랄까. 사람이 아닌, 더군다나 또 미천한, 네. 이런 동물이 사실 그 조상이 돼서 나타나는 상황을 그렸어요. 그게 바로 쓰레기 냄새가 나는 어떤 버려진, 금지막한 예. 이제 개 모습으로 예. 나오는군요. 여기 그려놓으신 개도, 귀엽고 아름다운 애완 동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예, 흉측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데 이 개로 인해서 상징되는 추석날 이 집안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개가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곰곰 작가들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작품 감상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세훈 선생님 잠깐 계시고요. 우리가 드라마 감상하고 그리고 또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소설가 오수연 씨의 작품입니다. 달이 온다 함께 하시죠. 아니 왜 자꾸 잡아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오늘 제주 더럽게 없네. 진짜 태풍도 오는데. 돈이 아까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마을에 산소도 없다고요. 아 이봐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문 앞에 서서 인상을 썼다. 그의 등지로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무겁고 빗줄기가 사선으로 흩날리고 있다. 아무도 안 왔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마무리해서 택시 타고 와서 택시비 갖고 온다고 우리 호수 대고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이 흰놈 우리 집으로 들어간 걸 자기가 봤다? 이 아파트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 게 뭐? 우리 산소는 명월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왜? 명절도 가까운데 그냥 주죠 뭐. 여기 있어요. 예. 아씨, 한번 이런 일 있으면 몇 년 동안 재수가 없던데 이런 이. 아유. 하, 별거로 한 명예사를 들어가네. 어? 야, 미국에 연수 간 내 동생 동철이나 추럭인데 전화 한 통 없나? 어? 명절을 치르느라고 네가 고생을 받았고 아유 설마 소상 귀신에 있어 대답밥 어디 먹을 오겠냐. 동철이도 없는데 이번 차례는 간다 해라. 늦은 아침상을 겨우 치웠건만 벌써 집안은 어두컴컴하고 마루를 거의 차지한 소파에 아버지가 희뿌옇게 도사리고 있다. 중풍으로 발음이 새고 걸음걸이가 시원찮은 아버지 옆에는 지팡이가 놓여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니, 아버지, 무슨 냄새 안 나요? 냄새는 무슨... 좀 피해라. 날씨도 굳은데 좀 여유있게 출발해야지. 이거 너 꼭 어디 가려면 그 뜸을 들으더라. 아니 어디서 쓰레기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아, 비스리 치지 않냐? 오늘은 그 내발 이 병원 예약 시간 좀 맞춰보자.
아이고, 이 약간 한 번은 돼지간에 간 적이 없더라나. 알았어요. 흠집 몸을 떨고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놓았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한두 걸음 떼다 말고 마루 중간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기울여 보았다. 욕실이 아니라 안방 문 앞에 딸이 서 있다. 삐끈 열린 안방 문 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뭐겠어요? 왜 방에 들어왔어? 뭐겠냐고요? 저기 뭐겠어요? 들어가! 명절이라고 찾아온 게 저거지. 뭐긴 뭐예요? 아이, 계속 이 어리본 뭘 놓지 내가 그럼. 아니, 그래도 왜 저렇게 되지 내가? 어? 태풍이 다르니까? 안방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잿빛털이 덥수룩하고 더러운 개다. 명절 전이라 병원에는 환자가 무척 많았다. 현숙은 대기실 소파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렸다. 영감님, 재혼한 부인인가 봐요. 네? 아, 영감님은 젊은 부인이 보살펴주니 좋겠소. 아유, 하긴 영감님이 워낙 젊으시네. 자기가 젊게 보인다는 말에 아버지는 흐뭇해서 얘기꽃을 피웠다. 입술에 새빨간 연지를 뭉갠 추한 노파와 아버지를 노려보는 현숙에게 옆자리의 여자가 말을 걸었다. 우린 예약하고 왔는데도 두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이 난리니 그냥 명절 같은 건 싸그리 없어 버렸으면 좋겠다니까요. 네. 참, 우리 어머니 주책이죠. 미안해요. 왜들 저런지 몰라. 나이 들면 다 저럴까? 난 벌써부터 늦는 게 겁나요. 아, 말도 꼭 자식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무슨 일부러 자식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이제껏 자식한테 베푼 만큼 보복하려는 것 같고. 하여간 늙으면 이기적이 되나 봐요. 그렇게 악장같이 자기 몸 챙겨서 자식보다 오래 살려는지. 비타민 먹으라고 딸들한테는 말로 선심 다 쓰고 아버지는 온종일 텔레비전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홈쇼핑 건강식품 광고를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심심찮게 전화를 걸어 주문했다. 그날 본 프로그램에 따라 뭐가 좋고 뭔 나쁘더라고 식탁에서 잔소리하고 자기가 마신 물컵 하나 부엌에 갖다 두지 않으면서 건강 체조한다고 아침마다 삐거덕거리는 몸으로 쇼를 했다. 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대게 붙인 뇌혈관 MRI 촬영해봤어요?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몰라요. 대게 아버님 평소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세요. 무심히 넘겨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둔한 종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어처구니 없던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빨리 돌리는 필름처럼 지나갔다. 생각해보건대 다 정상이 아니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진행이라도 늦추지. 까딱하면 손을 쓸 수가 없대잖아요. 아유, 빨리 검사해보세요. 그러는 대게 모치는 그럼 MRI 찍어봤어요? 오늘 담당 의사한테 얘기해보려고요. 모녀가 진료실에 들어간 후 그 여자가 예상한 대로 현숙은 기분이 나빠졌다. 몇 분 만에 진료실에서 나온 모녀는 그새 철천지 원수라도 된 듯 살벌하게 눈싸움을 하며 하지만 손을 놓으면 물에라도 빠질 것처럼 네 개의 손을 부여잡고 지나갔다.
언제 그게 네 시간이나 지났다고. 명절이 가까워서 환자가 몰렸대잖아요. 늦으니까 우리가 예약기간에 늦어서 그게 환자가 몰린 거지. 아,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게 누구 찾아왔는데요? 뭐? 그리고 대기실에서 왜 아무래 붙잡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같은 환자끼리 아프라는 얘기 뭐냐? 안 돼. 다 아프라. 나 혼자 택시 타고 온다니까. 아이, 참, 아버지. 거기 앉으면 뒤가 안 보인대도 자꾸 거기 앉아.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 이걸 저걸 안 보지. 아이고. 명절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대낮부터 차들이 얽힌다. 빗속에 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명절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할 일이 뭘까? 이 눈동자가 말이야. 눈알이 그렇게 푸르러지는 시커멓고 흰자위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 아들아. 그렇게 보는 놈이 사투리는 또 왜 그렇게 심하는지 입만 열면은 말지 답이. 그놈이 어디가 좋지? 난 첫인상부터 미국에 보인단다. 남 귀한 딸을 데려가서는 나쁜 놈. 아버지, 지난 얘기 갑자기 왜 해요? 이거 일하는 거 아니야? 웬 피가 홍수날 것처럼 쏟아지냐 이거.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그러니까 신경과 아니야. 의사 얼굴 봐봤자 맨날 물어보는 건 똑같고 무슨 약을 주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집에서는요 미역국에 가재미를 넣더라고요. 음식이라고 입에 쳐넣대? 아빠, 그 집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넣고 국물도 없이 된장을 조리더라니까요. 아유, 생전이야 또 뭐라 그래. 누나는 지룩지룩해. 어이구. 얼마나 짠데요. 한 입만 떠먹어도 목이 콱 메인다고요. 정말 웃겼어. 강물을 수직으로 내려찍으며 달려가는 빗줄기를 현숙은 눈으로 쫓았다. 강이 번뜩이며 뒤치었다. 맞아. 참을 필요가 없었어. 내가 왜 엉뚱한 입맛에 맞춰 도저히 못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어쩌다가. 아이고. 아버지는 이혼한 딸의 뒤통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고 딸은 거울을 통해 그러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 유전자 조작이야.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이 잿빛 개라고?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 동생 현주가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혀를 내밀었다. 조상님이라면 목욕이라도 좀 하고 오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데리고 살아야 돼? 얘는? 그럼 추석 지나고 팔 거야? 알아서 가겠지. 어떡해. 몰라.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 언니, 혹시 내일 저녁 때 시간 있어? 왜? 어디 좀 같이 가자고. 어딜? 하필 여수선한테. 싫음 말고. 현주는 자기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개를 안방에서 끌어내 베란다에 몰아넣으려면 창고에서 차례 지낼 교자상부터 끌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재활용품부터 정리해서 내놓아야 하고 가끔 아버지가 혼자 외출할 때 부축을 해주는 경비 아저씨한테 명절 인사도 해야 하고 대청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장을 봐야 한다. 우선 저녁밥을 지어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신이 없다. 현주야, 너 내일 어딜 가자는 거야? 어디겠어. 혹시 너 어디 아프니? 아, 대체 어딜 가자는 거야?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 너 설마... 암은 아니야. 어머니가 골수암으로 죽은 뒤로 현숙은 암 공포증에 걸려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플라스틱 국자도 안 쓴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대. 그 아줌마랑 가긴 싫고. 무슨 아줌마? 무슨 아줌마긴. 남자의 엄마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별거 아니야. 남자의 엄마랑 가서 싹 하고 와서 자기 엄마 모르는 애들도 많아.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맞지?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니까 결석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연휴 전날은 환자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야. 내 수업 끝나고 하면 금요일은 결석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언니가 학교에 전화해줘야 돼? 출석 점수 깎이면 안 된단 말이야. 병원비 걱정 마. 그 아줌마한테 받았어. 뭐? 그 돈을 받았다고? 기막혀. 엄마가 이 꼴을 안 봐서 정말 다행이다. 언니가 이혼한 걸 안 본 게 다행이지. 개는 야수처럼 입김을 내뿜었다. 개가 안방을 차지하는 바람에 동철이 방에서 잔 아버지는 온몸이 결린다며 오늘은 반드시 안방 침대를 탈환해야 한다고 성하였다. 현숙은 등 뒤에 숨겼던 빨랫줄을 양손에 단단히 쥐었다. 거기에서 감방에서. 옳지, 착하지. 어이 착해. 어, 이리 와. 아이고 이뻐라. 옳지, 착하지. 자자, 마루로 가자. 개는 목에 줄이 감기자 움찔했으나 현숙이 이끄는 대로 안방 문턱을 넘어 마루로 나왔다. 길게 늘어진 혀끝으로 침을 뚝뚝 흘리고 수컷의 버릇인지 지나간 자리에 오줌을 질금질금 남겨놓았다. 현주가 누워있는 작은 방 앞에서 개는 마치 피냄새라도 맡은 듯 유난히 코를 실룩거렸다. 아이, 빨리 안 가. 베란다가 네 집이야. 거기서 얌전히 있어야 된다. 줄에 묶여 있다고 발강하지도 말고. 에이, 여기 대 있는 자수를 알아보고 물지를 않네. 대 있는 자손이라니, 그건 자기다. 개와 씨름한 딸이 아니라 개가 마루를 누비는 동안 벽에 달라붙어 찍소리도 안 했던 자기를 개가 안 물어서 기특하다는 얘기다. 현숙은 개보다 아버지가 더 가증스럽다. 이게 백란은 안 돼 보이고 몇 대 오조왕인지 알 수가 있나이. 백살인지 200살인지. 덩치는 커도 아주 어린 것 같아. 한 살이나 두 살쯤? 아, 야, 저거 봐라. 개는 화분에 뒷다리 하나 걸치고 출출 오줌을 갈기고 있다. 개가 앉을 자리를 가린다는 걸 현숙은 알아챘고 그걸 알아채줄 인간이 이 집안에 더는 없으므로 꽁알대며 일어섰다. 아휴, 진짜. 아휴, 하긴 여자 한 명한테 쫓기고 묶이면서도 한번 노르렁 되지 않았으니 신사적인 놈이긴 하네. 웬만한 남자보다 낫네 뭐. 현숙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걔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현숙의 다리에 자기 몸을 비벼댄다. 현숙은 걔를 쓰다듬으며 수술실로 들어가던 막내 동생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산부인과도 만원이었다. 현주가 들어서자 자랑스럽게 배를 내민 임산부들이 돌아보았다.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간호사는 수술대 다리받침 사이에 나이트클럽 광고지를 깔고 현주더러 그 위에 누우라고 손짓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숫자를 세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엄마. 언젠가 현주와 말다툼을 했던 때가 떠올랐다. 난 언니!
언니지! 네 엄마가 아니야! 누가 언니더러 집에 다시 들어오래? 밥 좀 해준다고 이제 떨지 마!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동생이 이렇게 됐을까? 결혼했다고 현숙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친정은 변했다.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원래부터 자식은 동철과 현주 둘뿐이었던 것처럼 이 집안에 또 다른 자식은 필요하지 않았다. 중풍 걸린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남동생에겐 가정부가, 막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했다. 현숙이 그 무엇도 아니라서 다들 불편한 것 같았다. 명절 김치다. 나물도미까지 장봐서 왔어. 근데 저 개가 그거라고? 보자 보자 했더니 이제 아주 가관이네. 눈이 마셔. 응. 그 저녁 삼수해야지. 우린 방금 먹었는데. 이러니까 내가 진작부터 교회들 나가자고 했잖아. 공회가 힘해서 그런지 얼마 할 일이 오셨나 때문에 이제 다른 집에도 이랬다던데. 누구네? 아니, 다른 집에도 저런 짐승 마귀가 왔대요? 우리 친구 아는 사람 집에. 말세다, 말세요. 예, 현수가, 반찬 네. 내놓지 마라.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온 김에 송편이나 같이 빚든지 말든지. 아이고, 하다하다 이제는 짐승 마귀한테 송편 빚어 바쳐야 되냐? 아이고. 기독교인인 고모는 조상의 영혼은 천국에 평안히 머물고 있으므로 제사 때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사 때 찾아와서 절과 음식을 받아먹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불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원혼들. 제사밥에 머리카락 좀 들어갔다고 구렁이를 보내고 종손을 화로에 빠뜨리는 심사비비 틀린 잡귀. 사람에 대한 악의와 저주에 이글거리는 잡신들이라는 것이다. 산란. 어머, 데친 고사리에 쌀가루까지. 고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거 장만하는 게 손이 제일 많이 가는데. 아니, 그런데 미역국을 왜 이렇게 많이 끓여놨어? 네? 추석날 미역국 먹을 거야? 아니. 냉장고 뒤져 통깨를 찾아내고 현주 먹일 미역국 국소까지 열어보며 고모는 부산을 떨었다. 걔가 현주방 앞에서 킁킁할 때보다 지금 나이 든 여자의 직감이 몇 배나 더 위협적이다. 여자는 한 살을 더 먹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야. 너 다 늙을 때까지 아버지 병관이라고 있을래? 이 한창 때. 응? 네가 집안일을 다 해주니까 동철이가 장가갈 생각을 안 하잖아. 걔는 3대 독자가 책임감이 너무 없어. 어서 빨리 결혼해서 지가 아버지를 모셔야지. 왜 누나를 희생시켜? 나중에 너 노후대책 마련해준다든? 너만 낙동강 오리알대요. 네가 먼저 살 궁리를 해야 이 집안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 다큰 자식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모여 살면은 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지 가정도 아니에요. 고모, 너무 걱정 마. 다 알아서 해요. 예, 내년에 현주가 고3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입시 뒷바라지 해준다 치고 후년부터는 동철이더러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모시든지 아니면은 근처에 둘락거리면서 사람을 쓰든지. 며느리가 들어와서 할 일이야 이건. 응? 아, 이 자그마한 아파트나마 동철 이름으로 해놓고 나서 네 아버지 재혼을 생각해 보든지 해이지. 잘못하면은 다 뺏겨요. 아이고. 연금이야 준다 쳐도 네가 버티고 있으면은 며느리건 아버지 재혼 상대건은 어떤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오겠냐. 고모의 신앙은 하나님이고 신념은 이 아파트만큼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동철이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동철이를 욕하는 것 같아도 장차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동철이가 떠맡게 될까봐 고모는 벌써부터 안달이다. 아들 없는 고모는 동철이를 어렸을 때부터 싸고 돌았건만 그 자식은 아직도 고모한테 전화 한 통 할 줄 모른다. 아이고, 네가 이렇게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어디 연애할 기회라도 있겠냐? 너는 어째 남자 소개시켜주는 친구도 하나 없냐 그래? 응? 이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젊은 사람들이랑 교제도 좀 하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예 좋은 집안에 연줄 있는 분들이 많어. 응? 재혼은 기독교인하고 해야 재산이 뭐니 이런 마귀 성비는 더러운 꼴을 안 본단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1년에 몇 번 제사를 지내고 말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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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좀 봐. 예, 그걸 필수로 따질 일이냐?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거 하고 마귀한테 절하는 거고 어떻게 같아? 아니, 뭐 그렇게 달라요? 아, 교회에도 여자 목사 없다면서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요. 아, 그게 뭐가 어때서? 겉만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지. 너는 사사한 걸 갖고 거부감을 가져.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자는 원래 아담의 갈비뼈여. 남자를 보조하게 돼 있어. 남자는 우두머리가 되는 만큼 책임도 큰 거야. 그게 순리야.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됐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너야말로 그런 것까지 따지는 애가 여자는 끼워주지도 않는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 아유, 제사는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쳐도 아, 교회는 자기가 좋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제사건 예배건 여자는 들러리인데 끼워줘봤자 나 하나도 안 반갑네요. 제사가 어째 전통이야? 악습이지. 예, 우리 때는 제사 지내느라 골 빠지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아이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조상 떠받을 게 생겼어, 이거. 아, 요새 누가 죽은 조상 무서워서 제사 지내요? 집안이 화목하자는 건데. 예,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금요일 교리 공부 시간에 나가자. 응? 아, 욕을 해도 알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 친구 만날 새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고마워. 아이고, 예, 예. 품격으로 겪지 말어. 송편에 넣을 걸 깨소금 만드냐. 너는 왜 내 말이라면은 무조건 무시하냐? 응? 네 아버지만 어른이냐? 남녀 평등이라면서 왜 여자 어른은 천대해? 제사를 물려받아야 할 동철이가 몇 세대만 지나면 제사 따위는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노래를 부르는 판국이니 이 집안은 조만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집안을 털끝만치도 바꿀 수 없다. 아휴, 네 엄마 살아있었으면 너 이렇게 안 놔뒀다. 일찍 남편을 잃고 딸만 셋을 기른 고모는 기독교 집안에 시집간 딸들의 감화를 받아 또 제사 물려줄 자손 없다는 서러움을 잊기 위해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딸들도 명절에는 시댁에 가야 할 테니 고모는 명절날 아침 혼자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며 아마 눈물을 찍어낼 것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목욕을 못해서 지린내를 풍기고 현주는 작은 방에서 산모용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고 개는 거무튀튀한 설사를 세 군데나 해놓았다. 개는 온붓하다. 집안에 망쪽 들었어. 넌 네 애비 약은 제때 안 챙기면 개는 어디가니 챙기는 거야. 놔둬. 동물병원은 무슨 요새 애완동물이 하도 유행하니까 귀신들까지 짐승 탈을 쓰는 거야. 이제 보통 짐승이 아닌데 그 병으로 죽겠냐? 아이고 참네. 아 누구 탓에 이 난리인데? 저기 현주 때문에 왔겠어요? 나 때문에 왔겠어요? 배 있는 자손 아버지 찾아왔잖아요.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아까 뭐? 우리 산주는 망우이디어 아니잖아. 어? 어디서 독보 귀신이 밤새도 먹는 거 기어뜨다 와갖고 그래. 그래도 똥개는 아니라니까요. 털 색깔은 시베리안 허스키 비슷한데 코가 뭉툭한 게 리트리버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죽긴 게 사실이야. 얼른 흩어져야 돼.
명절 두 번만 왔다가는 생각을 딱, 뭐라 그래서? 아, 리트리버요. 아니, 그 슈퍼에 뭐 사러 간다 그래서. 과일, 조기, 전부채 거 하고, 국거리 양짓머리, 뭐. 네, 혼자 가서 조기인지 부산인지 분간이나 하겠어? 에휴, 안 돼요. 요새 슈퍼가 얼마나 미어 터지는데. 신부리가 뭐가 힘들어? 뭐냐, 언제 너 신부리가 한 적 있어? 혼자 다니기는 불편하고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니까 아버지는 딸이 나가면 기어코 따라 나가려 했다. 그러나 저 냄새에 저 몰골로 나갔다가는 또 자식 욕먹인다. 아버지는 외출할 기회만은 양보 안 한다. 목욕을 해야 데리고 나가겠다는 딸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여 욕조에 물 틀러 신나게 갔다. 그래, 그래. 착하지? 아휴, 뭐 어때? 흰옷 입은 할아버지보단 네가 낫다. 위세 안 떨고 잔소리도 안 하니까. 적보 그까짓 거 없으면 어때? 제사야 살아있는 사람들 조차고 차리는 건데 귀신이야 뭐가 오든 무슨 상관이람. 꼭 자기 조상 찾아 모셔 죽은 영혼들까지 부익부 빈익빈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나? 난 사이비 잡기 잡신들 사람 형상도 못된 짐승 마귀들한테 제상을 차려줄 거야. 이제껏 얻어먹은 배부른 정통 조상신보다는 갈 곳 없는 배고픈 귀신들 먹이는 게 당연하잖아. 아버지 여기 계세요. 복잡하니까 안에 들어오지 말고요. 내가 살 때마다 물어볼게요. 알았어. 아버지 과일이 너무 비싸요. 사과 한 봉에 작은 걸로 사도 되죠? 아 그럼 그럼 그럼. 조기는 도저히 못 사겠어. 무쇠는 안 되나? 무쇠 무쇠 무쇠. 삼색나물, 빈대떡, 생선전, 육전, 송편 따위에 완성품 제사 음식이 단연 인기다. 지글지글 전이 익는 철판가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길다. 잔치는 각 가정에서가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벌어졌다. 겨우 기다려 전을 사고 밀차를 채운 현숙은 줄이 그나마 짧은 계산대로 돌진했다. 순간 아득해졌다. 계산대 너머 벤치에 아버지가 없다. 현숙은 밀차를 내버려두고 황급하게 뛰었다. 사람 찾는 방송을 부탁하려고 안내원을 붙잡는 순간 매장한 밀차 곁에선 아버지를 보았다. 넌 왜 거기 나갔어? 어? 넌 왜 욕심같이 남들한테 밀리기만 하는 거야? 나 따라와라. 이 부상한 노인네가 양보하지 않으러 왜 어디서? 자기는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을지언정 제 딸이 남한테 손해보는 것만큼은 죽어도 못 본다. 정고 아줌마들은 뭐든 보냐? 인자 잘하는 아줌마. 졌다 그랬잖아요. 딸과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못 견뎌 했다. 누가 이토록 잠깐새를 못 참고 현숙을 그리워하겠는가. 가진 구박을 당하면서 현숙을 한사코 쫓아다니고 병원 대기실에서는 뻔뻔스럽게 소파 두 쪽에 걸쳐 다리를 벌려 현숙의 자리를 확보해 두겠나. 현숙이 이혼했다고 충격받아 쓰러져 뇌졸중에 걸리겠나. 아버지보다 더 딸을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 치사하고 옹졸한 아버지가 아버지이므로 위대하고 팔자 세고 성격 모난 딸은 딸이므로 사랑스럽고 귀하다. 이보다 강한 결합이 있을까? 내 평생 자네를 60번 넘게 지내봤지만 걔한테 전하는 건 처음이다. 아버지 무서워서 걔가 안 나오려는걸 열심히 끌고 나오느라고 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 맨날 혼내니까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줄 잡고 있으니까 얼른 절하세요. 하여간 제자만 끊으면 죽어보자. 아 빨리빨리 절해요.
몹시 번뇌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는 술잔 세 번 돌려 밥그릇 옆에 놓고 젓가락을 들어 상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이마에 두 손을 모으고 기우뚝 내려앉아 넙죽 엎드렸다. 하여간 아버지는 절했다. 개가 길게 내민 혀를 달싹거리며 탁한 입김을 내뿜었다. 오수연 소설 달이 온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노민, 방유성, 임주현, 심승한, 홍선영, 박지훈, 강유경, 오인실,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예,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 선생님, 여기 등장하는 이 가족관계는 정말 대단히 끈끈합니다. 네. 예, 끈적끈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보기 싫은 모습으로 그려진 이 아버지가 이 소설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각각의 이제 설정된 인물들, 주요하게는 이제 여주인공인 그 현숙이죠. 현숙과 아버지 관계가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뭐 고모도 끼어들고 뭐 할머니도 있고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을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그린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여기 등장인물들은 그러니까 개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형들이죠. 그 뭐 특별한 아버지도 아니고 특별한 딸도 아닌데 다만 아버지이고 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예. 그리고 막 애증이 점철된 이런 관계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족 관계가 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강하다, 네. 강한 쪽에 하나죠. 예. 네. 예. 근데 저는, 그걸 한번, 왜 그런가? 예. 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딸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짚어보고 싶었고요. 왜 내 인생을 넘어서서 예. 희생의 태도를 왜 취해야게끔 돼 예. 있는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남을 본다면 좀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남을 볼 수 있다면 네. 세상에 싸움이 왜 있고 좀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생명을 본다면 이렇게 파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을 막 그 우리가 거의 써버리지 않습니까? 소모해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번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개체들을 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추석에 이제 조상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잡귀, 뭐 이렇게. 마귀죠. 예. 마귀, 무슨 뭐, 우상숭배,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고모가 바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막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 갈등광. 근데 결말에는 또 아버지가 개한테 절을 하는. 그렇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제 해프닝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마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많은 말을 여기 녹여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미풍양속, 그러니까 고유의 전통 의례인데 이것과 사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부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모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내용을 생각해야지 형식만 보고 그러냐 남자 여자 뭐가 중요하냐 저기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에헤.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아 뭐 그게 누구의 조상을 누가 아들이 하건 뭐 무슨 상관이야 편의적으로 말하는 예 그러니까 에헤. 뭐 이것도 아름다운 풍속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따라간 걸 이제 둘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걔에게 절을 한다는 아버지가 뭐 조상신이라고 왔으니까 나중에 뭐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걔가 앞에 가서 앉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이 결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네. 에,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이, 이 작품 안에 보면은 막내가 이 또 이 사고를 쳐갖고 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생명들. 아무도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 가장 소외된 영혼에게 에, 절을 하고 싶었어요. 작가가 절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절을 하는 거고. 예. 어떤 작품을 앞으로도 계속 그 쓰고자 계획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사실 제가 책을 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 황금 지붕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 걸려서 저로서는 고통스럽게 썼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텅 비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게 좀 있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 막 너무 많은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있고 싶지만 뭐 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 앞으로도 아마 그 에, 왜? 네. 왜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좀 좁혀서 생각한다면 국제 평화 운동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작가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몹시 필요한 건데 오수연 씨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가족 관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주 착잡해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따뜻해지건 착잡해지건 가족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리 담고 있는 사랑이 커다랗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표현을 해야 된다. 요즘 풍조입니다. 가족한테 그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그런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